안녕하세요. 송파구의회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의회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치열했던 6.4지방선거 끝에 제7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했는데요.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 많은 지역자치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송파구의회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제222회 임시회가 지난 7월 9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선거를 비롯한 제7대 송파구의회 각 위원회별 임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제7대 송파구의회 의원 현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나빌리동과 잠실 사육동을 포괄하는 가선거구에서는 노승재, 윤영환, 김중관 의원이 당선되었고 방일동과 오륜동이 속한 나선거구에는 이배철, 이정미 의원이 방일동과 송파일리동은 다선거구로 유영수, 박재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잠실본동과 잠실이동, 잠실7동을 포함한 라선거구에서는 이명재, 안성화, 김순애 의원이 마선거구인 삼정동과 잠실삼동에서는 김대규, 이성자, 이예숙 의원이 석촌동과 가락일동, 그리고 문정희동이 속한 다선거구에서는 임춘대 의원과 김상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오금동과 가락본동을 아우르는 사선거구에서는 이정인, 최윤순 의원이 아선거구인 가락이동과 문정일동에서는 박인섭 의원과 유승보 의원이 거여일동과 마천일리동이 속한 자선구에서는 나봉숙, 최관석 의원이 차선거구인 거여이동과 장지동은 문윤원, 유정인 의원이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로는 최은영, 김정열, 김정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의 임춘대 의원, 부의장의 노승재 의원이 선출됐고 상임위원장으로는 운영위원장의 유영수 의원이 행정보건위원장의 이성자 의원, 재정복지위원장으로는 문윤원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의 나봉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